어쨌든 제가 몸도 조금 힘들었고 했기 때문에 욕심은 안 내고 갔었고요. 그리고 뭐 사실 내 종목 가운데서는 500에 제일 좀 미련이 있어가지고 제일 열심히 탔는데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기분은 굉장히 좋았고요. 올림픽 때 참 아쉬웠던 게 지금 조금이라도 풀어진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. 사실 뭐 솔직히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첫 번째로 500에서 메달을 땄다는 거에 정말 의미가 큰 것 같고 앞으로도 쇼트트랙 여자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그걸로도 저한테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